자, 반갑습니다. 소방언론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1번 연소 및 연소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연소라는 게 뭐냐? 그거부터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연소라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요. 자, 이게 원래 사전적 의미는 살을 연자에 살을 소자예요. 살을 연에 살을 소. 그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뭐다? 타다. 타다. 타는 것을 갖다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연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물질 자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물질 자체의 원형이 변형이 되면서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갖다 방출하겠죠. 그러면서 빛도 발생이 되고 열도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타려면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타는 물질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가연물이다. 이게 가연물. 그 탈수물질은 종류가 뭐 고체도 있겠고 액체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기체 이런 게 있죠. 액체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기름이라고만 표현하고 요거는 가스와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물질이 가연물. 그다음에 얘를 갖다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태우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점화원이다. 이렇게 점화원. 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연물과 점화원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듯이 얘도 탈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가 가연물과 점화원과 산소 공급원이 있을 때 자 비로소 어떤 물질이든지 자 뭐가 된다? 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타다. 자 그거를 연소라고 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소라는 것은 타는 것인데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재 같은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형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완전히 변형되는 그런 부분이 자 여기서 뭐라고 한다? 연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무가 타가지고 뭐가 돼요? 자 숯이 되고 숯이 타서 완전히 타버리면 뭐가 되죠? 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재를 갖다가 다시 참나무를 만들 수 있느냐? 없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연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연소의 원리와 성상이 있다. 자, 1번 연소. 연소가 되려면은, 탈라면 반드시 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뭘 갖다 가지고 있다? 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빛을 발생을 하고 또 하나가 급격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화 반응.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자, 산소와는 이제 결합을 하고요. 그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소 전자는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산화고, 자, 그 반면에 환원이죠? 환원.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분리되고, 수소 전자와 결합이 되는, 자, 그런 성상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환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화와 환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다 줍니다. 주게 되면 나는 산소를 버리는 것이고 뺏기는 것이죠. 잃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받는 사람은 산소를 얻었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뭐는 돼야 돼? 수소 전자는 분리가 되고 수소 전자와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형태가 되는 거죠.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자, 요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연소라는 것은 반드시 빛과 열과
떠나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소는 아닙니다. 연소가 되려면 반드시 빛과 열을 수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뭐 녹이 수는 이런 현상은 산화 반응은 맞지만 연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발화점이에요. 발화. 한자죠? 화. 자, 화염. 불꽃이, 불꽃이. 자, 일어난다. 크게 일어난다. 크게. 화염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발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연물이 점화온의 존재 없이, 사전적 의미로, 점화온의 존재 없이 연소를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발화점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온, 에너지를 떼더라도 지가 스스로 계속 탈 수 있는, 자, 그런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화점은 황린, 34도씨예요. 자, 황린은 참고로 면유 위험물에 들어가려면 바로 제3류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그래서 3류 위험물에 들어가는데 바로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자연발화성 물질. 그러니까 뭐냐면 상온에 꺼내놓게 되면 바로 이제 그냥 지 혼자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물질이 황린입니다. 34도씨. 아주 중요하죠? 자, 황화린, 이황화탄소인데 황화린 같은 경우는 제 2류 위험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황과 인이 화합이 됐다, 이거 결합이 됐다. 아시겠죠? 자, 황린이라는 것은 네, 뭐예요? 자, 인 자체가 뭐 노란색을 띈다는 얘기죠. 노란색 계통의 인이 황린 또는 황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황과 인이 결합이 됐다.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는 제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발화점이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100도. 자, 셀룰로이드가 있죠? 셀룰로이드. 이거는 이제 제 5류 위험물인데요. 180도가 됩니다. 자, 핵산 223도, 정리는 260도. 정린 같은 경우는 제 2류 위험물인데요. 자, 260도. 자, 휘발유. 다른 말로 가솔린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솔린. 자, 요거는 300도. 자, 그 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365도, 365도씨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휴대용으로 많이 들고 다니는가? 부탄가스죠. 그쵸? 그러면 부탄가스는 이제 여행 갈 때 많이 가니까 여행은 뭐 365일 어느 때나 가고 싶을 때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발화점도 365도씨니까 외우기 쉽죠. 1년 내내 이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 부탄. 자, 프로판. 프로판가스는 이제 423도가 됩니다. 발화점이 부탄가스가 훨씬 더 낮다는 얘기죠. 프로판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프로판 같은 경우는 423이잖아. 자, 프로판 423. 자, 423.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은 429도, 목재가 400에서 50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400에서 450도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야 이제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목재 자체는. 자, 메탄 537. 그 다음에 탄소는 800도.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불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성질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숯이죠, 숯. 탄화가 됐기 때문에 숯을 갖다가 불을 붙이기에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온도가 대략적으로 약 800도씨 정도는 돼야 불이 붙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뭐냐?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자, 요거에 해당되는 온도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뭐냐 물어보면 황린이 답이에요. 황린이 답이고, 그 다음에 황화린과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100도씨다. 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황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황 100. 셀룰로이드. 자, 180인데요. 샐러드 있죠. 그러니까 샐러드를 갖다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점심 대용으로 아침 대용으로 샐러드를 딱 주고 먹어라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냥 욕이 딱 나오는 거죠. 18. 안 먹어. 샐러드 안 먹어.
그래서 자, 18 이게 나오는 거야. 180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샐러드. 그러니까 샐러드 먹어라. 그러니까 아, 뭐라 그래? 아, 18 빵조 이렇게 되는 거죠. 18 빵조. 180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안 좋은 거지만 기억이 오래 가는 거는 뭐가 제일 좋아요. 바로 여기 기억이 제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은 224니까 핵산 2 되는 거죠. 핵산 2, 3. 핵산 2, 3. 자, 정리는 260도. 저기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는 260도다. 요거. 자, 그런 식으로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300이고 부탄은 뭐 365일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암기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원이 없어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인하점인데 플래시 포인트에서 가연성의 혼합기체,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가연물이잖아요. 가연물. 자, 그리고 공기, 산소 공급원이죠.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습니다. 요거를 합쳐 가지고 혼합 기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로서 바로 인화성 액체 위험성을 판단한다. 인화성 액체는 뭐 제 사류 위험물에 위험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인화. 인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물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고체, 목재가 있어요. 목재. 자, 목재. 그러면 이제 토치를 갖다 이용해서 목재를 가열 한번 해볼게요. 토치를 갖다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부탄가스가 있고, 자, 토치는 이렇게 자, 가열합니다. 자, 가열하게 되면 열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자, 뭐가 돼요? 이제 목재 전형적인 색깔 자체가 점점 어떤 식으로 이제 갈색에서 흑갈색에서 그 다음에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어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먹어 들어가다가 점점 빨개지면서 그때 여기서 뭐가 생겨요? 딱 이렇게 연기 비슷한 것들이 팍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게 뭐냐면은 가스나 증기요. 그런 가스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갖다 뭐라고 그래? 인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화점. 인화점. 자, 그런 상태에서 점점 빨간 게 뭐가 들어가겠죠?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여기 이제 점점 빨갛게 이렇게 뭐가 들어갑니다. 자, 빨갛게 쭉 먹어 들어가. 그게 뭐예요?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토치를 가했을 때 여기서부터 열 받아가지고 이런 가스나 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온도가 인화점이라고요. 그러면서 빨갛게 먹어 들어가면 점점 변화가 생기죠. 자, 변화가 생기고 가스나 증기가 막 발생이 되다가 여기서 뭐예요? 공기하고 혼합이 됐으니까 혼합기체가 만들어진 상태죠. 이런 혼합기체가 만든 상태에서 계속 열을 갖다 가니까 순간 여기서 화염이 짜뻑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토치를 치워도 계속 화염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 한다? 발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화점. 그럼 이게 인화점하고 발화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인화 같은 경우는 토치를 댔을 때는 가스증기 나오다가 치워버리면 안 나와요. 대면 나오고 다시 지우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이라는 것은 뭐야? 점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점원이 있는 상태 연소가 되는 거고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원이 없어도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에 구분한 기준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다? 연소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온도고 그 다음에 발화점이 제일 높은 온도 중간에 연소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물질에 인화점이 있는데 자,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가연성의 혼합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디에틸 에테르, 그러니까 에테르죠? 에틸 C2H5, C2H5인데 가운데 뭐 자, O로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틸이 몇 개? 두 개 있는 거죠. 디에틸 에테르. 자, 또는 에테르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에서는 이제 뭐 증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유증기가. 자, 그 다음에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 이런 사이가 됩니다. 자, 다음 아세트알데히드 마이너스 38 되는 거죠. 산화프로펠렌이 마이너스 37 됩니다. 이황화탄소가 마이너스 30도, 아세톤이나 시아나수소가 마이너스 18도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11, 13. 그러니까 메틸알코올은 메탄올, 에틸알코올은 에탄올 이렇게 되는 거죠. 등유, 중유, 클로소트유, 니트로벤젠 이 순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화면 봤을 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게 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까? 요거 몇 개, 한 네 가지를 딱 나타내고 다음 중 인화점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거를 순서대로 나누는 거, 또는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자,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또 막 외우려면 또 이거 안 외워줘요. 자, 아세트알데히드가 되어 있습니다. 산화프로필렌.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산화프로필렌 글자 수가 알데히드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숫자로 보면 얘가 8이고 얘가 7이요. 그렇죠?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외우냐? 디에틸이니까 마이너스 45, 4, 5. 얘는 이제 동 4고다 이렇게. 자, 4고다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자, 뒤에 자, 사고가 났어요. 근데 뒤에 자, 백으로 보니까 사고가 났어. 눈밀어 딱 보니까 사고 났어요. 그래서 휘발유를 갖다 사러 가야 돼요. 휘발유를. 그러니까 뒤에 사고 났는데 휘발유 왜 사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뒤에 뺑소니 사고가 났다. 백이니까 마이너스 45도. 뒤에 테스트는 마이너스 45도다. 그래서 휘발유를 사러 갑니다. 휘발유를 사러 간다. 2만원어치 사러 갑니다. 2만원. 자, 휘발유 갖다 사러 가요. 2만원어치 사러 갑니다. 그럼 누가 휘발유를 사러 가느냐? 아세트하고 산화가 사러 갑니다. 그래서 아세트는 마이너스 38이고요. 산화는 마이너스 37이니까 얘는 38살, 얘는 37살이요. 예, 보냈습니다. 둘이. 자, 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디에틸 에테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둘 보내는 거예요. 혼자 보내는 게 좀 그러니까. 자, 기름통 쫄쫄 갑니다. 자, 가요. 36살짜리와 37살짜리가 둘이 막 갑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이제 딱 띠리 전화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휘발유통 들고선 2만원치 사러 갔는데 이게 혹시 또 차량이 정체돼서 팍 해서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왕 가는 김에 3만원어치 사갖고 와라. 3만원. 이왕 가는 김에 3만원어치 사갖고 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만원어치하고 3만원어치하고 이제 기름의 양이 달라지고요. 또 돈이 달라지잖아요. 돈을 줘서 보낸 것도 아니겠죠. 유치해 보면. 돈을 줘서 보내면 되는데, 자, 그냥 보냈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 둘이 가면서 여기 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을 해버립니까? 그럴 거면 지겨워지. 18 막 시팔시팔 하면서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아세톤하고 시아나수니까 아시. 그 다음에 비읍하면서, 18 막 하면서 갔겠죠. 쫄라 살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뒤에 뺑소니 사고가 나서 휘발유 사러 갔어요. 2만원어치를 갔다가. 그래서 둘이 갔단 얘기죠. 아세트 알데히드하고 산화플레빈 둘이 가는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세트 알데히드가 좀 나이가 더 많아요. 36살, 37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전화와가지고 이왕 간 김에 야 3만원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가다 보니까 전화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8. 그래서 아세톤하고 시아나수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8도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황화탄소는 이왕 간 김에 3만원이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에테트는 뒤에 뺑소니 사고 났으니까 마이너스 45도. 휘발유는 사러 가야지 2만원어치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 외울 수 있는 겁니다. 다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주유소만 가도 이제 그 휘발유 2만원 이거 딱 생각난다고 이제 휘발유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뺑소니 사고 막 이렇게 해서 45도.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이황화탄소가 우리 앞쪽에 보면은 발화점이 몇 도였어요? 발화점이 100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황화탄소는 인화점도 있고요. 발화점도 100도씨인데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외워두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도 다 외워두면 좋은데 뭐 그렇게 메탄올과 에탄올.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고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먹는 주정 술이에요, 술. 그러다 보니까 메탄올이 인화점이 더 낮아. 그리고 등유 중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번 연소점. 가연성의 액체가 개방된 상태에서 증기를 계속 발생하면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종 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소가 지속이 되는 것이 연소점이다. 점원을 제거해도 연쇄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온도다. 이것이 연소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지속이 되든가 연쇄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 바로 뭘 찾는다? 연소점을 찾는다. 자, 온도는 인하점이 제일 낮고요. 연소점이고 발화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가 바로 무슨 온도? 연소점. 이렇게 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절대압. 절대압력이라는 것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이렇게 자,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표준 대기압이죠. 여기서는 표준 대기압. 자, 그리고 여기가 완전 진공 상태를 기준 잡았을 때 자, 표준 대기압보다도 높은 압력이 측정되는 거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게이지압이다. 이렇게 자, 보는 겁니다. 게이지압. 그다음에 표준 대기압보다도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부분을 갖다가 진공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공압. 그러면 우리 이제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대기압에다가 자, 계기에서 측정된 계기압을 더해 준 거예요. 근데 계기압 같은 경우는 보통 플러스 압이지만 진공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거든요. 자, 우리가 침을 뱉을 때 툭 하면은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계기압이고. 그다음에 자, 물을 갖다 흡입할 때 호롱 마시는 거는 뭐야? 진공압이 되거든요. 흡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은 압력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압에서 플러스 진공압이 되는데 진공압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흡입이니까. 그래서 대기압에서 뭘 빼줘요? 진공압을 빼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절대 압력. 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은 자, 1 ATM인데요. AT가 뭐냐? ATM이 자, 바로 자, atmosphere의 약자입니다. 즉 대기의 약자, 대기. 대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AT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60mm HG입니다. HG는 뭐냐? 수온이에요. 아, 그러면 수온을 갖다가 얼마까지? 760mm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전에 썼던 킬로그램 포스는 이제 중력 단위가 되는데요. 자, 1.033이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 자, 지금은 잘 안 써요. 이거를. 10.32m. 그러니까 1기압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가 10.32m까지 올릴 수 있는 압력을 자, 1기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32mm AQ에서 AQ는 뭐냐?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우리 몰놀이 가는 데 중에 아쿠아 리조트가 있죠. 그래서 아쿠아가 바로 물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H2O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33이 자 미터의 AQ 해서 요 아쿠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같은 패턴. 그러니까 10.33의 미터나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1332 밀리미터나 똑같은 거죠. 그런 개념. 101.35 킬로파스칼 그리고 0.1035 메가파스칼 이런 것들이 자 바로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 700mm Hg를 갖다가 자 몇 메가파스칼이나 이렇게 이제 바꿔라 한번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700에다가 여기는 760이 표준이잖아요. 표준 대기압이고. 근데 메가파스칼 나오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0.101325에 자, 메가파스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760분의 700 곱하기 0.101325 요 가면은 자, 메가파스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바꾸는 그런 부분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자, 꼭 외워 자,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나중에 이제 기계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 못 외우면은 해결이 안 나옵니다. 기계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6번의 기본 단위예요. 길이 미터가 기본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 세컨 들어가죠. 세컨.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광도 칸델라, 물질량은 몰이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자, 1m가 되는 거죠? 자, 1m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뭐예요? 10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요거를 갖다가 밀리미터 바꾸면은 10의 3승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자, 미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그러면 자, 1킬로그램이라는 것은 10의 3승 그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자, 시간에 관련해서 아워입니다. 아워는 자, 60분이죠. 이거는 3600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분으로 그다음에 초를 갖다가 초로 자,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1분은 자, 몇 시간이냐? 60분의 1시간이 되는 거죠. 1분은. 그다음에 자, 1초는 바로 3600분의 1 자, 아워다 이렇게 자,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온도는 켈빈인데요. 켈빈은 절대 온도입니다. 자, 절대 온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섭씨 온도에다가 그냥 273을 더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273.15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273을 더해준다. 자, 그게 이제 절대 온도다. 이렇게 자,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양. 자, 몰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물질의 양은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자, 분자의 질량인 분자량이 있다. 그래서 분자량과 질량이 같을 때를 자, 뭐라 한다? 1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자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가 합쳐진 게 분자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는 CO2잖아요. CO2. 그 요놈이 갖고 있는 분자량은 12에다가 16 곱하기 2니까 44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이제 44g을 가지고 있어. 분자량이. 요놈이. 자, 몰당이죠? 1몰당. 근데 요놈이 갖고 있는 질량이 그래서 22g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몰이냐? 44g 퍼 몰 대 얘는 22g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0.5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질량이 44g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4분의 44니까 요거는 1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건 딱 정해진 값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자 간의 조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과
질량이 같을 때를 갖다 뭐라고 한다? 바로 일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 그런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량은 뭐로 나타낸다? 몰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일곱 번째 유도단입니다. 자, 힘은 뉴턴. 킬로그램 퍼 미터 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압력은 파스칼, 자, Pa이고 뉴턴 퍼 제곱미터. 압력. 그래서 압력 P, 프레저는, 자, 뭐에? 면적당. 자, 면적당의 힘이 되겠죠? A분의 F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에너지 1 열량, 자, 줄입니다. 자, 뉴턴 미터. 힘 곱하기, 자, 거리가 되겠죠? 동력 전력, 와트, 줄 퍼 세크로 표현하는 거고, 전하는 쿨럼. 자,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전류 곱하기 시간. Q는 IT. 전압은 볼트. 자, 줄퍼 쿨롱이죠. V는 Q분의 W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광속은 누멘이고, 조도는 자, 룩스다. 요게 유도 단위. 그러니까 유도 단위는 뭐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읽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쓴다는 거. 그런 정도는 좀 알아야 뭐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동력은 와트를 쓴다.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 여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개 정도는. 자, 8번의 보일의 법칙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 압력과 부피는, 절대 압력과 부피는, 자, 곱선 항상, 자, 뭐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하다는 우리 상수니까 콘스탄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PV는 C가 되니까 P는 V분의 C 이렇게 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은 부피에 뭐가 된다? 반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압력과 여기는 부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단 온도가 일정할 때다 되는 거죠. 자, 절대 압력입니다. ATM. 자, 이거는 보통 대기 압력에다가 자, 플러스 게이지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또는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주면 된다. 됐죠? 이게 보일 법칙이고, 그 다음에 보일 법칙은 반드시 어디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체 부피 또는 최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자, 아홉 번째 사례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C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T분의 V는 C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V는 C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부피는 온도에, 자, 뭐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온도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샤럴의 법칙이에요. 단, 뭐 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죠. 자, 이때 이 온도도 절대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졌다는 거, 요걸 갖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열 번째. 자, 보일샤럴 법칙. 그러면 뭐예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의 반비라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분의 PV는 일정하다. 상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 잡았잖아. 부피를 얘를 기준 잡았다. 그럼 V는 자, 뭐분의 P분의 자, T의 C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피라는 것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한다.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을 높일수록 얘가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압을 풀수록 얘가 넓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간에 공기가 쭉 퍼져있죠. 압력이 낮은 거죠. 대기압이니까. 근데 얘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응축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부피가 주는데 압력은 올라가는 게 되죠. 자, 그게 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게 일정하다.
여기 일정. 일정하면 P1, V1은 P2, V2니까 뭐 보일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압력 일정할 때잖아. 압력이 일정하면 뭐예요? 샤넬 법칙이 되는 거죠? P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둘 다 합쳤을 때 뭐예요? 바로 보일 샤넬 법칙. 아하,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보면 보일 샤넬의 법칙을 하나를 딱 외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PV는 보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자, TV에 관련된 거는 샤넬에 관련된 그런 거죠. 합치면 보일 샤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거, 절대 온도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하죠. 자, 11번째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에요. 자, 확산. 그럼 얘는 뭐냐? 확산이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게 있을 때 날리면 어떤 게 더 멀리 나가요? 그럼 가벼운 게 더 멀리 가잖아요. 무거운 거는 좀 더 떨어지겠죠.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속도는 분자량의 제어권에 반비례한다. 제어권이라는 건 누트란 말이에요, 누트.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게 있고 분자량이 작은 게 있겠죠?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되는 속도는 더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솔방울이 떨어질 때 확산되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민들레 씨앗이 날아갈 때 거리하고 보면 민들레 씨앗이 훨씬 멀리 가잖아요. 가벼우니까. 그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상기체라는 것은 일반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제 부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변화가 돼요.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기체라는 것은 압력을 가해도 자, 부피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즉 다 튕겨내는 완전 탄성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땡땡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압력을 높이더라도 원형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이상기체다. 자, PV는 NRT, M분의 WRT인데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는 보일샤넬 법칙에서 온 거예요. 얘는 C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PV는 C에다가 T가 되는 거죠. 뭐 상수니까. 상수. 근데 요 자체가 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상수는 기체 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T고요. 자,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PV는 NRT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M분의 W를 갖다가 뭐 여기다가 N이다 이렇게 된 거고 몰수다. 분자량분의 질량에 관련된 그 B죠. 분자량에서 M자 쓰고요. 질량은 W 썼는데 원래는 스몰 M자를 쓰는 게 더 맞죠. 왜냐면 이제 매스니까. 근데 얘는 대문자고 소문자니까 구분하기가 헷갈려서 그냥 아예 W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W라는 것은 원래 뭐예요? Weight라고 하는 거 중량이죠. 질량이 아니고 Weight. 질량에다가 중력 가서 또 곱해진 게 중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M과 스몰 M을 구분하기 위해서 M과 대문자 W를 썼다.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 도시 273이고요. 기체 장수는 0.08이 ATM 세제곱미터 킬로몰 K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요거는 어떻게 오냐? 좀 더러운 얘기인데, 자, 똥똥 파리. 그래서 기체 장수는 자, 똥똥 파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똥똥 파리. 딱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피, 기체 부피. 부피가 이제 세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자, 분자량이나 질량도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킬로그램에 기본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얘는 자, 킬로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킬로몰로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피 자체가 자, 리터로 표현한다면 리터를. 리터면은 자, 새기는 걸 구분해 줄게요. 자, 얘가 만약에 리터다. 그럼 이것도 뭐야? 그램 퍼, 자, 몰이 되는 거고, 얘는 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자, 리터가 되는 거고요. 요거 자체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셨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저기는 똥똥파리는 0.08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꼭 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13번째 증기밀도, 기체 비중입니다. 분자량을 20으로 나눴다 해서,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물질 원자량이라는 것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나트륨, 염소, 자, 브로민, 아이오딘, 되어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잖아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 자, C는 10이라고 그랬죠? 하나니까. 그 다음에 5는 지금 뭐야? 16이잖아요. 이거 몇 개? 두 개. 그러면 44가 나온다. 분자량. 44. 자, 그럼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증기밀도는 자, 44를 29로 나눠주면 되죠? 증기밀도.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론. 자, 1301인데요. 자, CF3의 자, BR입니다.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12, F19죠? 3, 플러스. 자, BR은 이제 79.9 이렇게 자, 볼 수 있어요. 79.9. 자, 브로민이니까. 그러면 요걸로 다 계산하면 나오죠. 약 80 정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 57이네요. 자, 12. 그러니까 보면은 자, 69에다가 80이니까 149 해서 정확하게는 148.9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증기밀도는 148.9를 갖다가 29로 나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봤을 때 이산화탄소, 하론, 1305이는 둘 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떤 게 더 무거우냐?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나올 거니까 하론, 1301이 이산화탄소보단 더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반드시 이거 주요 물질 원자량은 여러분들 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 그 아이오딘은 126.9, 자, 브로민은 79.9. 기계적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80, 이건 127 이렇게 외우셔도 자, 무방합니다. 자, 15번의 증기, 공기 밀도예요. 자, 정의는 어떤 온도에서 액체와 표형 상태에 있는 공기와 혼합기체의 증기 밀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공기가 기준인데 공기라는 것은 우리 이제 대기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증기 공기 밀도 산출입니다. 그럼 뭐 대기압을 기준했을 때 자, 요거는 주변 증기압이죠? 증기 밀도. 자, 플러스 대기압분의 대기압 마이너스 증기압. 자, 그럼 뭐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할 수 있다. 계산하는 문제가 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 가지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딱 뭐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자, 16번의 온도입니다. 자, 온도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인데요.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다. 섭씨 온도라는 것은 일기압 기준했을 때 물의 빙점, 어는 점을 0도, 그 다음에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 했다. 섭씨 온도. 자, 이렇게 자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빙점, 여기는 이제 끓는 점, 비점. 자, 0도씨, 여기는 100도씨. 100등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화씨요. 화씨 온도는 일기압에서 물의 빙점을 32 도에프, 그 다음에 자, 비점을 212 도에프. 그 요 사이가 자 몇 등분이에요? 180 등분한 거죠. 그 얘하고 얘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해요? 화씨가 훨씬 더 정확하죠. 100 등분한 거냐? 180 등분한 거냐? 그러면 요 놈하고 요거하고 몇 배 차 나는 거예요? 1.8배 차 나는 거잖아요. 1.8배. 그리고 시작 자체가 뭐에서? 30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섭씨와 화씨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화씨는 섭씨하고 몇 배다? 1.8배다. 섭씨 1.8배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플러스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계산 문제 요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씨는 1.8, 섭씨 플러스 30이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1.8배에다가 30일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섭씨 온도.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화씨 온도가 자, 화씨 온도가 자, 120화씨예요. 요거를 갖다가 섭씨 온도로 바꿔라. 자,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120은 1.8 섭씨 플러스 3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를 넘어가니까 120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얘는 1.8 자, 도씨가 된다. 그럼 요건 얼마? 자, 바로 90 아, 98, 88 되겠죠. 그죠? 자, 88은 1.8 네, 도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도씨는 88을 갖다가 뭐로? 1.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한 20 잡으면은 얼마? 자, 2 잡으면은 한 40 몇 도 나오겠네. 그죠? 자, 248, 248이니까 한 44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6도 정도. 자, 요거는 뭐 계산기 눌러보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구할 수 있다. 계산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두 가지가 있다. 화씨 절대온도가 있고 섭씨 절대온도가 있다. 이렇게 자,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273을 더해줬는데요. 자, 섭씨 절대온도. 자, 켈빈 되고요.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화씨 절대 온도는, 자, 랭킨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460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섭씨 절대 온도는 켈빈, 그 다음에 화씨 절대 온도는 랭킨이라고, 랭킨. 그래서 도에다가 460을 더한다. 이거는 도씨에다가 213을 더해준다. 해서, 자, 요거, 자,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자, 중요한 겁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임계온도. 아무리 큰 압력을 가해도 액화시킬 수 없는 최저온도로 압력 조건에 관계없이 그 값은 일정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계온도. 더 이상 액화가 안 되는 온도. 자, 켈빈 온도요. 1기압에서 물의 빙점을 273.1로 비점을 373.15로 한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0도씨를 갖다 뭐로 본다? 273.15로 본다. 그러니까, 자, 점미로 빼고 이제 27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은 거니까. 자, 17번에 비열입니다. 단위 보세요. 칼로리 퍼 그램 도시죠. 그럼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의미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1g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1g의 물체를 14.5에서 15.5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자, 비열. 그래서 보통 물의 비열은요, 1로 봅니다. 그래서 물을 온도를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열이 가장 큰 것은 뭐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아무런 얘기 없다 그러면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비열은 1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쉽고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차 한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담배 한대 태우시고 머리를 좀 밝게 하고 하신 다음에 다음 과정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